공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해서는 전체 내용을 파악을 못합디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의 해석을 보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음 우리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과 이거 해석을 보고 클래스 카드로 공부할 때 나는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해 라고 누가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말로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think of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고요. think of는 of 대신에 about을 써도 됩니다. think about, think of 해서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고요. 그 다음에 of나 about이나 다 뭐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여기에 joining a sports club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joining은 둘 중에 당연히 뭐겠다? 동명사라는 거, 가입하는 것, 운동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I'm thinking of i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냐? What are you thinking of?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thinking of?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슨 생각하고 있어? Joining a sports club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2학기 초인가? 뭐 지금 왜 동아리 가입을 고민하지? 뭐 어쨌든 어떤 동호회 같은데 가입하고 싶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 같이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남자의 마음대로 아웃도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할까봐 미리 선수 칩니다. 아 묻는 거네요. 그렇죠. 남자애한테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스포츠 하면 되겠죠. 아웃도어 이상하게 쓰고 있네. 아웃도어 단수로 스포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긴 단수명사 와야 되겠죠.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인 선호하는 것 묻기 표현이 여기 있는 거죠. Do you prefer A or B가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대답이 I prefer indoor sports. 그래서 뭐 미세먼지 같은 거 들이마시기 싫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는 실내 스포츠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 여기 스포츠 써도 되겠다. 네, 스포츠 둘 다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인도어 스포츠 좋아한다 그래놓고 이제 언제? last year에 자신의 했던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 was, 내가 있었는데 어디에? in badminton club에 last year, 나는 작년에는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은 아웃도어입니까 인도어입니까? 당연히 인도어죠. 우리 뭐 돈이 없어서 밖에서 배드민턴 치긴 하지만 그렇죠? 배드민턴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람. 윈드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가입하는 물음표인데 뭐하기? 권유하기도 권유하기 뭐뭐 하는게 어때?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일단 why don't you도 가능하겠죠. why don't you 뒤에 동사의 원형 조인하면 되겠네요.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이외에도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있죠. you should join 이라든지 그 다음에 how about 썼을 때는 joining이죠. how about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then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 같이 하자는 shall we, let'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동사 원형 만드는 거 그 다음에 then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렇죠? 셋 중에 뭔지 That's a good idea. Thank you. That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좋은 생각이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파악하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기를 고민 중인 애는 보이야 거리야? 보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이제 추천해 주려고 둘 중에 뭘 좋아하냐라고 묻죠. 인도어 스포츠 좋아하냐? 아웃도어 스포츠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자애는 뭘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어디에 가입했었다? 클럽에 가입했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인도어 스포츠 중에 하나인 뭐를 추천해주고 있다? 클럽을 추천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남자애는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겠죠? 그렇죠.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겠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보입니다.
Do you prefer A or B? I prefer A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드민턴 스포츠인데 더가 왜 붙어있지? 이 더는 배드민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클럽 때문에. 그렇죠. 클럽 때문에 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play badminton. 뭐 배드민턴 친다라는 표현은 play badminton 해야 되겠지만 배드민턴 클럽이라는 표현할 때는 더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해야 됩니다. 더 사커 클럽이라고 하듯이. 그 다음에 뭐 last year 하고 여기에 있는 was는 서로 시제 잘 들어맞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you 해서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얘기하죠.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 조심하라 했습니다. join도 안 되고 to join도 아니고 joining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What are you thinking of?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저 선호하는 거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수형으로 표현했네요. 됐습니까? 스포츠 반복해서 넣을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는 스포츠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Indoor sports or outdoor sports. 선호하는 거 묻는 거. Do you prefer A or B? 그랬더니 남자애가 인도어 좋아한대요? 아웃도어 좋아한대요? 인도어. 그렇죠. 인도어를 좋아하고 인도어 좋아하는 근거로 작년에 클럽에 있었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하죠.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I prefer indoor sports.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있었다. I was 어디에?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알겠습니까? I was 있었다.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뭐 더가 있는 이유 이런 것도 얘기해 줬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다음 표현은 여자애가 추천해 주는 거죠.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니까 시작이 어떻게 된다? Why don't you join? 이 시작되는 거죠. Why don't you join? 무엇? The table tennis club then 이러죠. 그럼 then의 뜻은 그렇다면 이란 뜻인 거죠. 그러면 셋 중에 뭐예요? If so. If so고. 그렇죠? 그럼 if so에서 so를 풀어서 놓으면 if you prefer indoor sports 대신 왔죠. If you prefer indoor sports,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 네가 indoor sports를 좋아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이 then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네가 if so, 만약 그렇다면 만약 네가 indoor sports를 좋아한다면 if you prefer, then은 풀면 if you prefer indoor sports,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여기도 마찬가지. 더는 테이블 테니스 운동이라서 없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 때문에 온 더라고 똑같죠 아까랑.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why don't you joining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추천해 줬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뭐 that's a good idea.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가입할까 고민 중이야.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뭐 of 써도 되고 about 써도 된다 했습니다. What are you thinking of joining?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남자애가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저 실내가 좋아? 실외가 좋아? 이렇게 물으니까 뭐다?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라고 물어보죠. Indoor or outdoor sports. 인도어가 좋니? 아웃도어가 좋니?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으니까 아이가 뭐 한다? 아이가 prefer 한다. 무엇을? Indoor sports. 그 다음에 last year랑 어울리는 시제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됐습니까? 클럽 때문에 더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배드민턴 때문에는 없어야 되지만. 자, I have been은 왜 안 되느냐? Last year. 작년에 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안 되나? 그렇죠. 이거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얘를 쓰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다. 지금도 가입이다, 가입 중이다라는 현재 완료 시제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탈퇴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학교 동아리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매일 1학년 때 이런 얘기겠죠. 1학년 때는.
얘가 2학년일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권유하는 표현 뭐다?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또는 if so. 됐습니까?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if so? 그리고 if so는 풀면 if you prefer indoor sports. 대신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 중에 why don't you 동사 원형, why don't you join 이것을 뭐 이외에도 how about joining 같은 것들도 알아두십사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That's a good idea. Thank you. 그럼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그쵸. To join the table tennis club 또는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무슨 뜻이 오면 되니까? 탁구 클럽에 가입하 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 되니까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또는 to join the table tennis club 대신 왔습니다. 안 써드려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good 아이디어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점 뼈대잡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였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씩 나오죠.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 1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거죠. Can you recommend one for me죠. 대표 표현이 Can you recommend one for me? 이런 것들. 이외에도 I would recommend, 뭐 또 추천하겠다라는 표현. 뭐 해주실래요?는 Can you,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recommend라는 단어, 추천하는 단어를 넣고요. 뭐 추천하겠다라는 표현 두 가지. I would recommend라든지 you should try라든지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거 어차피 권유하는 거니까 how about watching 이라든지 why don't you watch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why don't you도 여기 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니까, 추천해 주는 거니까 why don't you watch this movie, it's touching 이런 얘기들 이 이제 대화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뭐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봤으니까 이거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북스토어인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문제 종종 나옵니다.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토어에서는 손님과 그 다음에 점원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워먼이 얘기합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쭉 가볼까요? I'm looking for Italian cookbook. Italian cookbook 해가지고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Cookbook 당연히 어나 언이 있어야 되는 명사죠. 헤이, 저는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 찾아서? An Italian cookbook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Recommend one? 뭐 one에 대한 얘기 물어보겠죠. 어냐 더냐 이런 얘기겠죠. 어가 붙는 명사냐 더가 붙는 명사냐. Could you recommend one?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어요? 추천 요청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다? 이 사람이 커스터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커스터머가 그럼 뭐겠어요? 손님, 고객이겠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커스터머고. 그럼 뭐 대답하는 맨은 뭐 샵 오너일 수도 있고 또 클러크일 수도 있겠죠. 클러크 뭐예요? 직원, 점원이죠. 여자가 손님이고 남자는 직원 또는 샵 오너, 가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Well, cooked Italian food 하고 있죠.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Have you ever cooked? 무슨 시제고? 현재 have plus pp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ever가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요리해 본 적이 있니?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해 보신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cooked?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오케이, 그랬더니 이 커스터머는 뭐라 그럽니까? No, I haven't, but I want to try. 그렇죠? try 뒤에 뭐가 생겼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내용이 해석해보면 No, I haven't 뒤에 일단 생겼다면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니까 해본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단 말이죠. 경험이 없는 거죠. 해본 적 없지만 but 그렇지만 but I want to try. 나는 뭐 해보고 싶다. 한번
이거 땀 뻘뻘 흘리고 싶다, 시험 삼아 해보고 싶다 했어. 이 둘 중에 뭐가 어울려?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둘 중 뭔지, 됐습니까? I want to try.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이유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장 앞에는 접속사 뭘 붙여도 자연스럽다? Because를 붙여도 자연스럽죠. Because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내가 정말 스파게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Because를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탈리안 쿡북을 찾는 이유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요리해본 적은 없지만 뭐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파게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스파게티는 어느 나라 음식? 푸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스파게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점원이 뭐라 그럽니까? Then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t's on sale now. 됐습니까? 판매 용의는 for sale이었습니다. 판매를 위한 비교했었죠 앞에. Not for sale 하면 비매품, 팔지 않는 물건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대, 그거 말고 비교해서 on sale은 디스카운트 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on sale now. 그러니까 그러니까 recommend 해준 거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how about 됐습니까? How 그러면 how about을 드러내고 여기 뭘 딴 거 막 집어넣어도 되겠죠. 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Why don't you buy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뭐 그런 것도 있겠고, how about 뭐 또 있겠고, how about buying 해도 되겠고, 또 나는 이 초심자를 위한 이탈리안 국부를 뭐 하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how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I would recommend도 가능하겠죠. How then I would recommend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추천하는 표현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여기다가 moreover 같은 말을 넣을 수 있겠죠. moreover는 무슨 뜻이다? 게다가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초심자를 위한, 초보자를 위한 이탈리안 쿡북을 어떻게 했어요? 게다가 뭐까지 하고 있어요? 세일까지 하고 있어요.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슬슬 배워놔야 돼요. 됐습니까? 뭐가 들어가면 어울리는지. 게다가 할인 중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thank you, I will take it. 그렇죠? 뭐 tak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buy도 가능하겠죠. take가 사다, 구입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죠. I buy it, 그거 사겠어요. I take it, 그거 가져가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전체 내용 파, 뼈대잡기. 그래서 누가 커스터머다? many 커스터머다. 누가 손님이다? 그렇죠. 여자가 손님인데 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북스토어고요. 됐습니까? 여자는 뭘 찾고 있다? 쿡북. 그렇죠. 그래서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안 쿡북을 찾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스파게티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요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초보자야, 잘하는 사람이야. 초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뭘 권유하고 있어? 이걸 권유하는 거죠. 초보용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라고 했기 때문에 Cookbook for Beginners 이게 붙어있는 책을, 초심자용 이탈리안 쿡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순서인 거죠. 해본 적 없으니까 초심자를 위한 거, Beginners를 위한. 됐습니까? 해본 적은 없는데 스파게티를 먹는 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책은 뭐 중이고 할인 중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 책을, 이 사람이 레코멘드 해준 책을 뭐 할 거다? 살 거다. 이렇게 쭉 내용 파악 다 되었죠? 네. 우리말 보면 영어가 떠올라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대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실례합니다. 난 두리번 중이에요. I'm looking for 무엇을? An Italian cookbook. 됐습니까?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Recommend one 하겠죠. 됐습니까? 뭐 네 가지가 가능하죠.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One은 뭐 대시고 왔는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Excuse me, I'm looking for 뭘 찾고 있는 중이다 했고요.
자, 그러니까 나 이탈리아 음식 요리 책을 찾고 있는데 추천해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뭐부터 확인하고 있어? 야, 네 요리 해본 적 있나? 그쵸? 맞습니까? 네 요리 잘하나? 이거부터 확인하죠. 됐습니까? For master인지 for beginners인지 그쵸? For masters 뭐야, 잘하는 사람이죠? 네. Cook for masters 하면 또 아주 잘하는 사람을 위한 거고요. 그 master의 반대말 M-A-S-T-E-R, master 됐습니까? 반대말 beginner죠. 그래서 해본 적 있니라고 무슨 시제로 묻고 있다? 시제 현재 완료 시제로 묻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하죠. Have you ever cooked? 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cooked? 됐습니까? 뭐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뭐 이렇게 했었죠. Have you ever cooked? 그랬더니 해본 적이 없죠. 하지만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 이유? Really like spaghetti.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본 적 없으니까 No, I haven't, but I want to try. 해보고 싶어요. I want to try. 그 다음에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Spaghetti는 뭐의 한 종류? Italian food의 한 종류. Spaghetti is one kind of Italian foods. 됐습니까?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 before, but I want to try.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고 그러시다면 이러죠? 이거 어때요? 누구를 위한 이거 어때요? 비기너즈를 위한 이거 어때요? 게다가 뭐까지 해요? 세일까지 해요.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뭐 뭐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생각이 떠올라야지 전체 내용이 쭉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네. then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뭡니까?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됐습니까?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How about this 쓸 수 있는 게 얘기했습니다. 이거에서 새로 배운 건 I would recommend 했습니다. I would recommend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죠. 그래서 뭐? It's on sale now. Moreover, 게다가 This cookbook for beginners is on sale now.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면서 사겠어요? 이러죠. I'll take it. 이러죠. 됐습니까? 뭐 thank you. Good thank you. I'll take it.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무엇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냐? 자, 그래서 실례합니다는 Excuse me. 얘는 excuse me 라고 읽고 이건 전혀 다른 뜻이라겠어요. 이건 무슨 뜻이야? 그게 아니고요.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이 뜻입니다. Excuse me? 뭐라고요? 그러니까 실례합니다는 excuse me. Excuse me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전에 이런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 봤어. 진짜 나쁜 놈이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곳을 찾아라 이래놓고 쫙 봤는데 막 전부 다 니들이 달달 외운 거 그대로 나왔어. 어? 막 여기 excuse me 에다가도 여기다가 밑줄 꺼놓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다 밑줄 꺼놨어. 그래서 애들이 막 보더니 선생님 도저히 못 찾겠어요. 내가 외운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예요. 나도 처음에 헤맸어. 이거 나도 순간 당황했어. 뭐지? 이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물음표가 있었네. 뭐라고요? 이런 거라 해요 지금. 됐습니까? 실례합니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가볼까요?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몇 개가 가능해 보입니까? 3개. 그렇죠. 3개가 가능하죠. 캔이 빠졌죠. 됐습니까? 해주시겠어요? 4종 세트 중에 캔만 빠졌네요. Will you recommend one? M-M-E-N-D 됐습니까? 그래서 원은 뭐 대신 왔습니까? Would you recommend the Italian cookbook? 오케이. 더가 붙으면 it이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원은 뭐 대신 왔다? An Italian cookbook 됐습니다. 더가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동일체입니까? 종류만 같으면 상관없는 겁니까? 종류만 같으면 상관없는 거죠. 동일체면 그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책. 더가 붙어야지 it이나 they나 them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리책이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하나란 뜻이니까 더가 안 붙은 대신 어가 붙은 근데 언이 돼야 되는 an Italian cookbook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recommend an Italian cookbook? 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쭉 가볼까요? 일단 책에 있는 대로 well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이죠. 해본 적 있니? 경험적 문법입니다. have ever cooked. 다른 건 뭐 가능한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 개 선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have plus pp. ever 넣어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해본 적 없으니까 no? haven't. 그러나 해보고 싶어요? but I want to try cooking. Okay. 왜 다른 애들은 안 되고 cooking밖에 안 됩니까? try의 뜻이 해보고 싶, 그쵸? 한번 요리해보고 싶다죠. 열심히 요리하고 싶답니까? 아니죠. 한번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한번 요리해보고 싶다죠, 지금. 그러니까 딴 애들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ry는 누구처럼 try처럼? 딸린 식구? try에 딸린 식구? remember, forget. 그렇죠. to do가 오냐? 둘 다 올 수는 있지만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like하고는 달라요. like는 얘랑 뭐 똑같은 점은 둘 다 와도 된다는 거고 다른 점은 뭐가 오든 뜻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I like to cook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I like cooking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try to cook은 나는 열심히 요리해보고 싶다고요. I try cooking은 한번 요리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난 정말 스파게티를 좋아. 김치는 왜 좋아? I really like spaghetti. 이거 왜 물어봤냐면 저 김치는 이탈리안 푸드가 아니고 뭐예요? 코리안 푸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얘는 얘도 돼요. I do like.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곧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 두를 이제 두의 족보를 보면 이런 두도 있고 저런 두도 있고 요런 두도 있고 그 다음에 요까진 배웠는데 이제 곧 배우게 될 뭐의 두? 강조의 두라는 게 있습니다. I do love you. 나 정말 I really love you 대신에 I do love yo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강조의 두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냐? I do homework 할 때 그렇죠?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있었죠? 네. 그렇죠? I do yoga, I do homework 할 때 하다란 뜻을 가진 걸 본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o you like 할 때 또는 I don't like 할 때 쓰는 조동사, 의문 조동사 또는 부정 조동사 I don't like, do you like 할 때 쓰는 그 do. 그 다음에 do you like spaghetti? Yes, I do 할 때 그 do 뭐? 대동사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곧 배우게 될 진짜 좋아해 I really like, I do like 됐습니까? 네. 자, 그러시다면 이거죠. 요리해 본 적이 없는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then도 되고 if so도 되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t's on sale now. 네. If so,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s on sale now. 됐습니까? 뭐 if는 if so를 더 풀면 뭐 if you haven't cooked Italian food but want to try cooking 대신 왔습니다. 만약 해본 적은 없지만 요리해보고 싶으시다면 대신 온 거예요. 그걸 줄여서 그냥 그렇다면 됐습니까? 네.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자 그리고 일단 how about이 되면 당연히 뭐 되겠다 what about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미리 얘기할 걸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how about 대신 I would recommend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고요. 그럼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대신 온. 그래서 가주어입니까? 비인칭 주어입니까? 인칭 대명사입니까? 인칭 대명사. 당연히 뭐 대신 왔으니까 인칭 대명사 it이죠. 뭐 대신 온 it이죠.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이죠.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s on sale now. 오케이. 그래서 뭐 잘 됐군요. 고마워요. 사겠습니다. Good. Thank you. I will take it. 그렇죠. 뭐 북 쿡북은 단순데
뭐 비기너즈 보고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초보자를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비기너즈를 사는 게 아니고 훅훅 사겠다, 단수.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 사이클 돌아갔죠? 다시 새로운 사이클. 자, 어떤 대화인지 뼈대잡기. 자, 다시 한 번 더 경험적 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걸과 보이가 서로 대화하는데 뭐 친구 사이일 것 같아, 대충 보니까. 됐습니까? 네. 자, 일단 걸이 뭐라 그래요?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뭐 네.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요청합니다.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됐습니까?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여기 어가 있죠. 어가 있기 때문에 one이 쓰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안하기죠. 됐습니까? 아, 제안하기보다는 권유하기라고 해야 되겠네. 제안은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하라고 하는 건 뭐 권유하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권유합니다, 남자애가. I don't want to. It's a big hit. 그렇죠. It's a big hit. 됐습니까? 네. It's a big hit. 그래서 big이 여러분도 꼭 이제 뭐 small의 반대말로만 쓰이는 건 아니야. 이건 small의 반대말로 쓰인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small의 반대말이 아니고 엄청난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It's a big hit.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그건 좀 그래 이러고 있죠.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액션 무비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Iron Woman 2는 어느 카테고리에 속한다? 액션 무비즈에 속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우리 집 딸내미들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별로, 요즘 애들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대요. 마블 영화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됐습니까? 좋아합니까? 마블 영화? 좋아하는, 역시 머시맨군요. 됐습니까? 뭐,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좋아하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자애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추천해달라 그럽니까? 코미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Then how about funny families? 그랬더니 that sounds good. 됐습니까? 마음에 들었죠. 자, 그래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둘의 관계는 뭐 뭐의 가능성이 높냐면 뭐 확실히 나오진 않지만 친구의 가능성이 높고요. 됐습니까? 여자애는 최근에 영화를 본 적이 없죠. 이거 경험적 용법입니다. 또 다시. 자, recently 무슨 뜻이야? 최근에. 최근에. 그럼 최근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죠? When에 대한 대답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가 어떤 최근에가 있냐면은 이런 최근에가 있고 어떤 최근에도 있다? 이런 최근에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와 끊어진 최근에도 있고요.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최근에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도 우리말 해석은 최근이고 이런 최근에도 현재랑 이어지지 않은 최근에도 recently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덩어리적 최근에도 recently야. 오케이,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오케이, 뭐 상대방에게 뭐 요청하는 거 4종 세트 있고요. 그래서 뭐 추천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뭘 추천하는데? 아이언입니다. 아이언 워먼 2를 추천하는데 추천한 이유는 빅 히트다. 너도 보러 가고 있다. 엄청난 흥행작이다. 그러면 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않죠.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액션 무비라는 거. 안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신 뭐를 코미디를 추천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좀 웃긴 거 됐습니까? 코미디의 반대말 뭐였더라? 트레지디. 그렇죠. 트레지디였죠. 트레지디. 여기 복수형이니까 얘도 복수형 하고 싶으면 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비극들, tragedies, comedies. 어쨌든 뭐 comedies든 tragedies든 전부 다 뭐에 속한다? 그 플레이에 속한다 했죠. 희곡. 셰익스피어가 썼는 거. 셰익스피어는 3대 comedies를 썼습니까? 3대 tragedies를 썼습니까? 3대 tragedies를 썼죠. 뭐뭐가 있나요?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왕? 선생님 잘 몰라요. 무식하기 때문에.
예, 햄릿,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썼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지문에 그런 것들 나온다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코미디 추천해달라고 그랬고, 그랬더니 뭘 추천해줬고? Funny Families. 뭐, 물론 뭐 이게 이렇게 써있는 거 봐서 고유 명사긴 하지만 뜻도 있죠. 뭐 웃긴 가족들이죠. 네. That sound, 뭐 벌써 제목만 봐도 트레저즈 같죠? 코미디 같죠? 됐습니까? That sounds good. 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th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얘기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통하는, recommend란 단어 뭐, 통하죠, 통하고.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big에 대한 얘기 할 거고, his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그렇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뼈대 잡아봤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못 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n't seen 무엇을? A movie. 최근에?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Lately. 4종 세트 있죠? 최근에 4종 세트.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Lately. 요청합니다.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이래죠. 됐습니까? 얘가 애초에 a funny one 이랬으면 Iron Woman 같은 거는 추천 안 했겠지만 그냥 good one 이라고 해서 그냥 좋은 거 하나 추천해 달라 했습니다. 이거의 주요 표현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됐습니까? 해줄 수 있겠니 이랬더니 얘가 이제 뭘 추천하죠? 그쵸? 뭘 추천해요? 그거 추천하고 그쵸? 그 추천한 이유가 빅히트라서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는 것 어때? How about watching 해도 되고 How about seeing 해도 되고 Why don't you see 해도 되겠죠.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이유 It's a big hit 됐습니까? Why don't you see How about seeing How about watching Iron Woman 2 됐습니까? It's a big hit 빅히트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어 좋아 이러질 않죠. 네. 됐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뭘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해서 그렇죠? 뭐 좀 추천해달라 코미디 그렇죠? 코미디 좀 추천해줄 수 있겠니? 라는 말로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겁니다. Well 한번 벌써 봐.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그래서 Can you recommend good Oh, 없네. 미안합니다. Can you recommend good comedy movies인가요? 아닌데요. 뭐, 그렇죠. Any 썼네요. Any good comedies인데요. Can you recommend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some이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는 건 알면 되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Okay, yes란 대답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못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아는 영화가 없으면.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기 때문에 썸이 아닌 물음표일 때 정상적으로 any를 썼습니다.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그랬더니 이제 how about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okay, 그렇다면 then 네. how about funny families? 이러죠. I would recommend funny families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뭐 좋다 고마워 모르겠죠. 네. 됐습니까? That sounds good. 됐습니까? 뭐 that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I haven't seen a movie. 여기서 뭐 일단 본문은 recently in the these days, nowadays, lately. Late는 안 되겠죠.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I haven't seen a movie these days. 오케이. 그 다음에 요청하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하면 되겠죠. 그래서 one은 당연히 a good movie. 어는 어에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됐습니까? a good movie. Could you recommend a good movie? 그래서 요청하는 다양한 표현 뭐 could you, will you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줄 수 있겠나요?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뭐 이런 것들 4종 세트. Okay.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그랬더니 이제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뭐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It's a big hit.
됐습니까? 와이번 추진의 동사 원형으로 봤고요. It's a big hit다. 그래서 이제 it은 Iron Woman 2 대신 왔죠. Iron Woman 2 is a big hit다. 네, 뭐 일단 big의 다양한 의미는 큰 이란 뜻도 있고 중요한 이란 뜻도 있죠. Big even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엄청난. 엄청난, 대단한. 뭐 대단한, 엄청난은 같은 뜻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why don't you see 대신에 how about 뭐 seeing 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두란 얘기입니다. 네. 또는 뭐 I would recommend Iron Woman 2도 물론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쎄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그래서 Iron Woman 2는 무슨 무비즈에 속한다? Action movies에 속한다. I don't like action movies.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그쵸? I don't like action movies. 가도 될까요?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M-M-E-N-D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액션 무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그쵸? Kind of movie를 종류예요. Kind of movie 콕 집어서 얘기하는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then if so if you don't like action movies 다 똑같은 뜻이죠. 만약 액션 영화 안 좋아한다면 이로 쓰인 then이죠. If you don't like action movies how about funny families? What about funny families? I would recommend funny families 하고 마침표 그건. 됐습니까? 네. 그럼 that sounds good 해서 that's 뭐? Funny families. Funny families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네. Families 보고 day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영화 제목이잖아요. 됐습니까? families인데 어떻게 안만 길어봤자? 아닙니다. 제목입니다. 그래서 that은 funny families. Funny families sounds good.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자아이는 무슨 영화를 결국 보기로 볼 거다? 그래서 Iron Woman 2 볼 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됐죠? 오케이. 한 사이클 돌았고요. 다시 뼈다잡기. 자, 좀 긴 대화입니다. 긴 대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대화를 우리말로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이든과 미스 박인 걸 봐서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써있으면 보통 어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이든이라는 사람과 미스 박이라는 애와 어른이 대화합니다. 아니네요. 가본 적 있니? 가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가본 적 있니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현재 완료 시제. 그렇죠. 뭐 묻고 있어요? 경험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다? Have you ever gon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죠.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ever been? 그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o를 넣어야 되는데 안되면 visited도 가능합니다.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to가 꼭 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to를 붙여서 where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visit은 where가 아니고 what이 오면 되니까 have you ever visited일 것 같네요. have you ever visited have you ever visited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제이든이 박 선생님한테 새로 생긴 중국집 가본 적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스 박이 뭐라 그래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그러니까 너는 뭐 어디에 생긴 거? 메인가라고 문장로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메인로, 메인가, 뭐 도로의 이름이겠죠. 고유명사니까 대문자 썼습니다. 메인가에 생긴 그거 얘기하는 거냐?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 됐습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나 뭐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뭐 몇 군데 생겼는데 혹시 그거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게 맞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Yes, that's the one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됐습니까?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 식당 맞고요. 그 다음에 언제 문 열었다? 2주 전에 문 열었다.
그래서 대략 2주 전에 오픈했다, 개업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보고 태그 퀘스천이라 그러죠. 붙이는 의문문. 어떨 때 쓰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뭐 받고 싶을 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냐?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런 거죠. 됐습니까? 한 2주 전쯤에 열었잖아. 오픈했잖아요. 맞나요?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자기도 그런 것 같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I think so. 그런 다음에 last Friday with my friends.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왜 I have been이 안 되냐? 왜 I have been 되는 왜 안 됩니까? Last Friday. 그렇죠. Last Friday 때문에 안 되죠. Last Friday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그렇죠. cook이죠, cook. 그래서 여기는 I have been이 안 됩니다. I went there. 나는 거기 갔었다. 언제? 지난주 금요일날. 어떻게?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같이. 지난주 금요일에 갔었다. 됐습니까? 2주 전쯤에 문 연 거 맞는 거 같고, 지난주에, 뭔가 이거 가지고 막 섞어 놓습니다. 2주 전에 친구들과 같이 갔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2주 전에 열었다도 안 돼요. 열어는 것 같다죠. 확실하게는 얘기 못하고 있죠, 지금. 2주 전에 연 것 같은데요. 맞죠? 라고 했는데, yes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2주 전에 문 연 건 확실한 사실은 아니야. 근데 미스 박이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월요일이면 3일 전일 수도 4일 전일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이든이 뭐라 그래요? How was the food? 뭐 묻기? 의견 묻기.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됐습니까? 음식 어땠어요? How was the movie? 이렇게 의견 묻을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네. 어땠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좋은 의견이에요? 좋지 않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 그렇죠. 그래서 미스 박이 뭐라 그래요? It was great.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s. 됐습니까? I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s. 그래서 음식은 의견 물었더니 의견 다 대답하고 있죠. How에 대한 대답 형용사로 잘 오고 있죠. 어땠니? 훌륭했다. 뭐 It was terrific입니까? It was terrible입니까? It was terrific. 그렇죠. It was great, terrific, awesome, amazing, good.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ordered 했다. Many different dishes를. We는 뭐 Miss Park and her friends겠죠. Miss Park and her friends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그러니까 Jaden and Jaden's friends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 파악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해 막 섞거나 보니까 뭐 많이 주문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미스 박인지 Jaden인지 명확하고, Jaden은 아직 안 가봤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이걸 또 이제 Jaden으로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뭘 좋아했던 사람? 튀긴 채소죠. 튀긴 채소죠. 뭐 고추튀김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정말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 누구였다? 미스 박이었습니다. 제이든 아니에요. 됐습니까?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다고 그랬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제이든이 드디어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 뭐? 추천해 주시겠어요. 됐습니까? Could you recommend? Okay, a dish 해도 되겠죠.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뭐 one dish 해도 상관없고요.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One dish for m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이든이 뭐 하는지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시제인데? 분명히 무슨 시제인데? 이게 어떻게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이건 뭐 I'm going there만 해석하면 뭐야? 나는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 분명히. 네. 근데 진행형 시제로 뭐 되어 있는 무슨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계획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tonight이라고 했죠. tonight은 무슨 시점이야? 과거 시점이야? 현재 시점이야? 미래 시점이야? 미래
그렇죠. 미래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갈 계획이다라는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뜻으로 설명하면 가는 중이다인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가는 중이다인데 갈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난 거기 갈 계획이에요. 왜 때문에? For dinner 때문에. 언제? Tonight. 어떻게? With my family.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섞어놓기 좋은 거야. 미스 박이 가족과 함께 갔었다가 아닙니다. 미스 박은 누구랑 왔고? 친구랑 왔고요. 그 다음에 제인은 가족과 함께 갔었다도 아니고요. 갈 것이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섞어놓기 좋아한다니까요. 됐습니까? 명확하게. 그 다음에 뭐 지난주 뭐 지난 이번 주 금요일 날 갈 것이다 이래도 안 돼요. 오늘 밤에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그냥 오늘 밤 갈 거라고 한 거예요. 막 단어를 막 섞어놓고 분명히 나왔던 단어인데 막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막 이럽니다. 명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오늘 밤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 하여튼 오늘 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 아니야. 점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침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뭐 해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이탈리아 요리 해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 요리 추천해 달라고 했으니까 뭐합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 이과의 뭐 순서로 보면 먼저 배웠던 거 선호 묻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추천해 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호 묻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 박이 뭐라 그래요? Seafood or meat? 그렇죠. 너는 뭐 해물 좋아하냐? 아니면 육류 좋아하냐?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prefer A or B 나왔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I가 뭐 한다? prefer 한다. 무엇을? Seafood를. 됐습니까? I prefer seafood. 근데 여따 대고 뭐 튀긴 닭 먹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Then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You will love it.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게 추천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How about trying 되겠죠? Why don't you try 하고 물음표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쭉. How about trying their fried fish? I would recommend their fried fish.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How about 부분도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선튀김을 마음에 들어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그래서 내용이 좀 길고 복잡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이드는 가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미스 박은 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언제 가봤어? 2주 전에 가봤죠? 네, 아니요. 저러고 있으니까 안 됐나고요. 됐습니까? 네. 2주 전은 그들이 개업한 걸로 추측되는 날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가봤어요 미스 박은 그러면? 몰라요. Last Friday에 가봤죠. 됐습니까? I went there last Friday. 됐습니까? 그럼 미스 박은 누구랑 갔어요? 가족이랑 갔어요? 친구랑 갔어요? 친구들이랑. 친구랑 갔어요. 그래서 가서 생선 요리 먹었죠? 아니요. 뭐 먹었어요? Fried vegetables 먹으니까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 박이 먹어보고 막 맛있어갖고 Fried vegetables 추천해주죠? 아니요. 아니죠. 뭐라고 물어보죠? 네. 그렇죠. 선호하는 거 물어봤어. 그렇죠. Seafood 좋아하니? Meat 좋아하니? 했더니 제이들이 뭐라 대답해? Seafood 좋아한다 하니까 당연히 뭐를 추천합니까? Fried Fish를 추천해주고 마음에 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식당은 대충 위치가 식당의 위치를 알 수 있... 이 대화를 읽고 나서 식당의 위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죠. 여기 어느 합니까?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메인가에 새로 개업한 2주 전쯤에 새로 개업한 Chinese restaurant에 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섞여 있으면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다 치고 만약에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긴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unicate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시작은 누구부터 말을 꺼내냐 하면 제이든부터 먼저 말을 꺼내면서 뭐라 그랬더라? 가본 적 있어요 이러죠. 됐습니까? 우리 칸이 안 맞아서 뭔지 궁금한데.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been to네요.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Bak 하고 있죠. ever가 없네요. 됐습니까? Have you visited도 되고요. Have you been to도 되고요. Have you been to the Chinese restaurant, Miss Bak? 뭐 우리 썼던 거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거기다 추가로 적으면 돼요. Have you ever visited?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been to? 어쨌든 been in은 안 됩니다. 넌 네. 살고 있냐입니다. 그건. Gone to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가버려서 여기 없냐? 유령이랑 대화합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Have you ever gone to 아니라 했어요. 가다 고잖아요 선생님. 아니라니까. 갔다 와본 적 있니라 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Bak? 그랬더니 이제 바로 Yes, I have, No, I haven't가 아니야. 확인받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몇 군데 오픈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뭐 어딘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너 거기 얘기하는 거 맞냐? 어디에 있는 뭐? 어디에 있는 식당? On Main Street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맞니? 라는 문장이 이어지죠. 그래서 Are you?로 시작하죠. 그래서 뭐예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The one은 the one인데 어떤 the one? On Main Street? Jade. 됐습니까?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자, 무슨 무슨 도로에 할 때 on입니다. 뭐 S 쓰는 경우, on 쓰는 경우, in 쓰는 경우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At 9 o'clock 하듯이 at the bus stop 했습니까? 그 다음에 on Monday, on my birthday 하듯이 on the street 했습니까? 그 다음에 in 구미 하듯이 in June 했습니까? In 2010 이런 거 한다 했었어요. 네. 기억들 나시죠? 이 느낌은 at이야. 네. 그거보다 조금 커지면 on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on main street입니다. 메인가에 있는 the restaurant, the Chinese restaurant 얘기하는 거 맞니, 제이든? 이라고 확인받았고요. 그랬더니 맞대요? 아니래요? 맞대요. 맞다 그러면서 대충 언제쯤 오픈했는 것 같다라고 하고 확인받고 있죠. 네. 맞죠? 이러죠, 끝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화가 이렇게 되겠죠. Yes, it is 하면 될 것 같고요. Yes, that's the one 했네요. Yes, that's the one. 그 말하는 거 말아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 They가? They가 오픈됐다. 여기는 당연히 과거시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됐습니까? 맞죠? Right? 됐습니까?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요 뜻이 대략 2주 전쯤이고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니까 무슨 시제랑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된다. 맞죠? 2주 전쯤에 열었잖아요. 맞죠? 이랬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맞다 틀리다 아니고요.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네. 예, 그런 것 같대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나랑 거기 갔는데 언제 갔대요? Last Friday 갔죠. 누구랑 갔대요? 친구들이랑. 그렇죠. 이 내용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미스 박이 하는 말이야. 됐습니까? 네. 제이든이 하는 말 아니고요. 그런 말들이 쭉 있는 문장. I think so죠? 일단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무슨 시제 써야 되니까. 과거 시제. 그래서 누가 뭐 했다? I가 went 했다. Where? There. When? Last Friday에. How? With my friends. I think so.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아, 정확하게 2주 전에 뭐 I think that they 뭐 so는 또 뭐 대신 왔냐면 뭐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대신 온 거예요. so 지나가다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네. so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할 뻔했다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there. 시제 주의하라 했습니다. I went there. 대여가 뭐 대신 왔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뭐. 선생님 너무 뻔해요.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last Friday 있으니까 여기에 have been to냐 뭐 went냐 go냐 will go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I think so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이든이 당연히 뭐 물어봐요. 평가 문조. 그렇죠. 그래서 음식 어땠어요? 무슨 시제로 물어봐요? 과거 시제. 그래서 대답이 말이 어떠한다? How was the food? How was it? 그거 어땠어요? How was the food? 됐습니까?
평가를 물었으니까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에 how는 의문 형용사입니까? 의문 부사입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형용사가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it was great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was great. It was terrific.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과거 시제. 자기들이 했던 거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아이가 we가 order 됐다. 무엇을? many different foods를 dishes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s. 됐습니까? It was great. The food was great. We ordered my friend and I. Miss Bug and her friends. 됐습니까? Miss Bug and her friends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 특히 튀긴 채소 볶음이 맛이 좋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제이든이 뭐라 그러냐면 추천해달라 그러는. 됐습니까? 네. 왜 추천, 왜 그 문장이 나오나? 뭐, 자기 계획 얘기하는 거 바로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겠죠. 붙여도 상관없겠죠. 뭐, 가족들하고 같이 언제 갈 계획인데? 오늘 밤에. 뭐 먹으러? 저녁 먹으러. 그렇죠. 저녁 먹으러. 가족과 함께 갈 계획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선생님, 갑자기 길을 잃었어. 됐습니까? 나오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추천 요청하기. 뭐,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뭐, could 썼네요. 윗사람이니까, 뭐, can you? 보다는 이게 낫겠죠. 됐습니까? recommend a dish for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갈 계획이다를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난 가. I'm going to the. to는 필요 없고, I'm going there. 뭐 때문에? for dinner. for dinner. 그쵸. 언제? tonight. 어떻게? Family. 됐습니까? 제이든은 가족과 갑니다. 친구랑 가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아 이거 먹어라! 안 하고 뭐 묻기? 선호 묻기. 그렇죠? 됐습니까? 씨푸드 좋아하는지 밋 좋아하는지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Prefer A or B? 그랬더니 대답은? seafood죠. 그래서 I prefer seafood. 됐습니까? I prefer seafood.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if you prefer seafood를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놨죠. 네. 됐습니까?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너는 뭘 먹어봐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I would recommend 이걸 써도 되는데 그거랑 뭐 how about 써도 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걸 쓴 겁니다. 됐습니까? 너는 뭘 먹어봐야 돼. 뭘 먹어보라 그러니까 뭐 생선튀김입니까? 아니면 뭐 굴튀김입니까? 굴절입니까? 뭡니까? 생선튀김. 그쵸. 뭐 엉뚱한 음식, 뭐 닭고기튀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then 먹어봐라. You should try. 됐습니까? 무엇을? They are fried fish. 됐습니까? They are fried fish. 그 다음에 you will love it. 그죠? You love it. 엄청 마음에 들어 할 거야. Then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됐습니까? you will love it. 이러면서 대화가 끝나나요? 뭐 thank you 이러나요? thank you. 뭐 이렇게 뭐 하네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네. 싸가지 없는 놈이네. 됐습니까? 제이드는 결국은 결론은 뭐다? 싸가지 없는 놈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대화가 점점 뭐 1학년 때랑 달리 점점 좀 복잡해지고 있죠. 됐습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됐습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경험을 물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했던 행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은 일단 완성시키면 뭡니까?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이었죠. Have you been to? 가본 적 있니? 됐습니까? Have you been to? 이걸 물어보, 이걸 이제 골라라고 한 이유는 경험 묻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거 알고 있냐? 그리고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ever visited?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냐라고 는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는 게 가봤다 아니다가 아니고 확인만 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Thin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Which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그래서 일단 이거 Are you talking about? 그러니까 talk의 형태가 talking이니까 진행형 시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뭐가 맞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위에는 Have you been이지만 여기는 Are you talking입니다.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왜 했는지 알죠. 어느 어느 뭐 문장로에 On 문장 street, On Main Street 전치사 on 쓴다는 거. 그래서 one은 뭐 대신 왔다? New Chinese restaurant. 그렇죠. The new Chinese restaurant on Main Street, Jaden. Are you talking about the new Chinese restaurant? 선생님, 여긴 더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it은 못 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더 one밖에 안 됩니다. The new Chinese restaurant. Main Street에 있는 그 새 중국집 말하는 거 맞니?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맞고 그 다음에 대충 뭐 한 2주 전쯤 문 연 것 같은데 확인받고 있죠 맞는지. 그래서 yes the one day가 뭐 했다? day가 opened 했다. 대략 언제쯤? about 2 weeks 됐습니까? ago 미안 그래서 ago까지 가져오시면 about 2 weeks ago. 그럼 about이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였으니까 대략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around도 되겠죠. around 2 weeks ago, about 2 weeks ago. 둘 다 대략, 약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죠. around 2 weeks ago. 그 다음에, 맞죠? right? right. 자, 여기서는 지금 뭐 때문에 답이 하나 더 있는데요. right 말고 또 하나 답은 뭘까요? didn't. 그렇죠. didn't day죠. 이거 뭐 하면 때 배웠습니까? 부가의 문문. 여기에 opened는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did 들어있죠. 여기 not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뭘로 줘야 된다? 줘야 된다고 했죠. didn't they? didn't they open about 2 weeks ago? 2주 전쯤 연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가의 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didn't day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라고 한 겁니다. didn't day open about 2 weeks ago, right? 맞죠? 오케이. 그래서 뭐 확답은 못하고 이제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 think so.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go냐, went냐, have been냐는 누구 때문에 뭘 쓸 수밖에 없다? last Friday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쿡 찍었으니까 쿡 찍어줘야죠. 같이 덩어리 만들어주면 안 되겠고요. 게다가 last Friday인데 현재 시제 쓸 리도 없죠. 친구들과 함께 갔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호작지를 좀 하면 이런 호작지를 하나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문제로 낸 이유는 알죠? 내용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됐습니까? 네. 미스 박은 누구랑 갔어요? 그렇죠. 친구랑 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밑에도 하나 해줄까? 여기 있네. 제이는 누구랑 갈 계획이다? Family. 그렇죠. With my family. Friends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어요. 뭐라 했어요? I think? 소만다면 고마워라 그랬죠. opened about 2 weeks ago. 여기 왜 선생님이 자꾸 얘기한 that은 뭐 하는데? 건망대는데. 그렇죠. so는 that day opened. 그러니까 앞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I think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대신 왔습니다. 2주 전 좀 열었다고 생각해.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I went there. t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went the Chines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뭘 붙여줘야 되죠. I went the Chinese restaurant입니까? I went to the Chinese to the restaurant입니까? the restaurant. so there는 전치사 있는 the restaurant입니다. to the I went to the restaurant.
대어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쓰고 싶을 땐 전치사를 붙이고 명사를 와야 되겠죠. I went to the restaurant last Friday with my friend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견 묻기 음식 어땠어요? How's the food? 맞습니까? 이거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e food도 있고요.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e f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도 되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 뭐 이건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 뭐 예방접종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와 같은 표현이 What do you think of도 되고 about도 된다 했죠. About the food도 되는데요. 뭐 일단 시제에 맞춰주면 do 써도 되고 did를 써도 상관없긴 한데 뭐 굳이 엄격하게 시제까지 맞춰주고 싶다면 뭐 do, did, 뭐 둘 다 하는 did를 써야 된다 이건 어쨌든 what do you think about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예방접종이니 뭐니라는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면은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를 해석을 쓰면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너는 무엇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그 다음 뭐 쓸까?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알고 있네요. 이렇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여기다가 how를 쓰려고 그런다니까? 안 된다고 이거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아주 좀 지난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안 되냐면 I think that 이렇게 하고 있죠. I think that it was great. 이거 뭐 하는 대시니까 대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쉬고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돼?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여기는 how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명사절이 대답이잖아. 그렇죠. 것이 대답이잖아. 그것이 훌륭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what이 와야 됩니다. 우리말 해석은 이거지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how를 쓸 수는 없나? 그러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how를 쓰고 싶으면 how was it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네. 어땠어? how was it? 그 다음에 너 그 음식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냐?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e movie? 아니, about the food. 무비란다 자꾸. 네. 이렇게 의견 물을 수 있으니까 의견 묻는 표현에서 조심해야 될 건 요거 how 쓰지 마시라는 거 우리말 해석은 how가 어울리지만 됐습니까?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이제 뭐 좋았다 그러니까 뭐 뻔하네요. It was 일단 great.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됐습니까? 뭐 it은 묻지만 꺼놓고 안 했는데 뭐 굳이 물어볼 필요 없겠죠. 그렇죠. 뭐 셋 중에 일단 뭡니까 인칭 대명은 뭐 대신 왔습니까? 끝까지 아무 뜻 없습니까? 저 뒤에 진짜 뜻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대신 왔죠. 인칭 대명사란 말이죠.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 대신 왔다. The food 대신 왔죠. The food was great. 음식은 훌륭했어요. The food was great. 그러면 great가 되면 이 남아 있는 두 녀석 중에 당연히 it was terrific. 그렇죠. 이건 안 되죠. 됐습니까? terrible은 안 좋은 거죠. 끔찍했어요. it was terrible. 됐습니까? 훌륭했어요. it was great, terrific, awesome, amazing. 됐습니까? good.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다양한 음식을 시켜봤고 그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었냐? fried vegetables. 근데 이거 둘 중에 왜 뭘 고르라고 frying이냐 fried냐 왜 물어봤냐면 만약에 frying vegetables 하면 되게 공상 뭐랄까 뭐 판타지 소설 같아. 그렇죠. 채소는 채소인데 뭐하고 있는 채소야? 튀기고 있는 채소. 그렇죠. 사람 막 튀기고 있는 채소. 됐습니까? 안 되겠죠. 튀겨진 거죠.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써야 돼? 그 이유는 fry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튀겨지답니까? 튀기답니까? 튀기다. 튀기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vegetables는 fry를 해요. fry를 당해요. fry를 당해요. 그러니까 ed형이 와야죠. fried vegetables. 튀겨진 채소. 채소볶음. 됐습니까?
오케이. 좋았다니까, 이제. 어, 그러면 가도 되겠구나. 어, 갈 건데 추천 좀 해주세요가 나오죠. 윗사람이니까.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recommend a to me?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됐습니까? family냐, friends냐, 아까 물어봤고요. 제이드는 가족과 언제 오늘 밤에 뭐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갈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겁니다. I'm going there만 뚝 떼놓고 해석하면 나는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와 같이 tonight과 같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이거 tonight도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미래의 국직죠. 네. 그러니까 가는 중이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계획이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가족과 함께 갈 계획이에요. 갈 계획이니까.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그래서 선호 묻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가 나오고 있죠. 어느 거 좋아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뭐 한다? Prefer 한다. 무엇을? Seafood. 같은 표현은? I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그렇죠. I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죠. 그래서 prefer가 prefer A to B로 쓴다 했습니다. I prefer seafood to meat. 10을 안 쓰고요, prefer는. 근데 그게 같은 표현이 like A better than B라 했습니다. 뭐, more로 써도 된다 했고요. I like seafood more than meat.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if you prefer seafood죠. if you prefer seafood. 그래서 then과 if so죠. 만약 네가 해산물을 더 좋아한다면 너는 먹어봐야만 돼. you should try. 뒤에 생략된 말은 you should try eating their fried fish. 그렇죠. 막 먹으려고 애써야 된다가 아니고 먹어봐야 한다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얘도 올 수 있고 얘도 올 수 있지만 내용상은 얘가 안 되고 내용상은 먹어봐야 된다. try doing. You will love it이죠. 됐습니까? Their fried fish는 단수 취급했습니다. 됐습니까? You will love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 돌았고요. 다시 뼈대 잡기 우리말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준비하기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I'm thinking of buying a pet 하고 있죠.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그렇죠. 뭐 buying은 뭐 콕 집어서 살 거란 얘기인 거고요. getting은 뭐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구할 거라고 약간 buy보다 get이 좀 더 어떤 범위가 넓어집니다. 뭐 하여튼 뭐 애완동물을 하나 뭐 사거나 아니면 받거나 하여튼 뭐 데리고 오거나 주소 오거나 뭐 이럴 계획이다. 뭐 주소 오진 않겠죠. 야 이랬더니 이제 선호 묻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Do you prefer dogs or cats? 그렇죠. Prefer A to B가 I or B가 나오고 있죠. 어느 것도 좋아하니 그랬더니 거리 뭐라 그래요? I prefer cats. 캣츠고요. 그렇죠. I prefer cats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they are so cute. 됐습니까? 귀엽대요. 뭐 개는 안 귀엽나? 뭐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래요? Great. I can give you one. 그렇죠. I can give you one. I can give one to you. 됐습니까? I can give one to you. I can give you one. 오케이. 대단한 집안이네요. 보이네 집은. 그래서 뭐래요? 계속해서. I have seven cats at home. 세븐이란 대답 듣고 오래간만에 해볼까? 그렇죠. 됐습니까? I have a seven cats at home. 집에 고양이 일곱 마리나 있답니다. 아이고, 털을 어떻게 하려고. 오케이. Thank you. 고마워. 이러고 있습니다.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Do you prefer dogs or cats? I prefer cats. They are cute. Great. I can give you one. I have seven cats at home. Thank you. 자 그래서 애완동물 이미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기르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보이예요? 걸이에요? 보이. 보이죠. 걸은 애완동물 안 기르고 있는데 한 마리 데리고 올까 생각 중입니다. I'm thinking of joining 할 때 했었죠. 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 할 때 I'm thinking of joining, I'm thinking of getting 같은 거 쓰였죠. 앞에 나왔던 거.
선어 묶기. 그래서 여자애는 뭘 더 좋아한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이유는 고양이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견 말하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됐습니까? 근데 잘 됐네. 한 마리 줄 수 있고 한 마리 줄 수 있는 이유는 집에 몇 마리나 있어서? 7마리나 있어서. 그렇죠. 남자애가 있어요? 여자애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애. 그렇죠. 그래서 땡큐라고 했으니까 한 마리 얻어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사는 애완동물 원래 사는 것보다는 입양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애들은 너무 공장식으로 키워져가지고 어미들하고 같이 오래 못 있어서 사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가 고양인지 잘 모르고, 지가 개인지 잘 모르고요. 옷마렵고 똥마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미들이랑 오래 같이 있는 애들이 똥오줌도 잘 가리고. 여러가지 뭐 쓸데없는 이상한 뭐 집안에 있는 신발 물어뜯지도 않고 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귀여울 때가 새끼 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샵에 있는 애들 한참 귀여울 때 갖다 놔야지 막 팔려나갈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사회화가 덜 된 애들 막 갖다 놓습니다. 지들이 개인지 고양인지 뭐 오줌 마렵고 똥 마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배운 게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데리고 오는 게 좋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데리고 올 건데 개 말고 고양이 준다 하고 한다 했고 귀엽다라는 얘기 하고요. 일곱 마리 있고요. 됐습니까? 줄 수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고맙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위였더라? 거리였더라? 거리였죠. 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민 중이야.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됐습니까? 개의 형태는 이거밖에 안 되죠. 동명사밖에 안 됩니다. 데리고 오는 것을 고민 중이다.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What are you thinking of? I'm getting a pet.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이거 좋아하냐 저거 좋아하냐 나오죠? 그래서 선호 묶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Do you prefer dogs or cats? 그랬더니 I prefer cats. 그런 다음에 이제 because they are cute. 됐습니까? Okay, very cute 됩니까? 네. Such cute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They are such를 굳이 쓰고 싶으면 they are such cute pets. 이런 거 명사를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They are such cute animals. 뭐 이런 식으로. Such는 명사가 있어야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면서 되게 가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참 잘 됐구나. 뭐 내가 한 마리 줄 수 있다 이건가요? 네. 갑자기 또 쓸데없는 얘기한 거 또 까먹었어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reat겠네요. Great. I can give you one.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죠? I have. 무엇을? Seven cats. 어디에? At home. 그래서 seve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many cats do you have at home? 이거 통째로 같이 날아갑니다. 네. 뭐 캣츠만 뭐 애 외톨이 만들지 마세요. 됐습니까? 얘만 how many 만들면 안 돼. How many do you have cats at home? 안 되고요. How many cats do you have?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집에 7마리 있다 아니고요. 남자아이였습니다. 오케이. I can give you one. 뭐 그렇게 했고요. 뭐 잘 땡큐 뭐 이러면서 대화가 끝이 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중에 또 봐야 되겠냐. 그래서 뭐 나는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 중이야. I am thinking of getting a pet. 됐습니까? 뭐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진행형이죠. 고민하는 중이다. I'm thinking of getting. 나머지 애들은 될 리가 없고요. 그래서 do you 부터 가볼까요? Do you prefer dogs or cats?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뭐 한다? prefer 한다. 무엇을 cats를? They are so cute. 캣츠인데 잇이라고 하지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잘 됐구나. Great. 내가 너한테 한 마리 줄 수 있어. Can give you one. 일곱 마리나 있어. Seven cats at home. 그래서 I can give you a cat. 더 캣은 아니고 a cat이죠. 고맙다 라고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두 번째 빼다잡기 워먼과 맨의 대화입니다. 뭐 워먼 맨이라고 한 거라고 보니까 보이걸이 아니고 워먼 맨이라 했으니까 어른들의 대화의 모양이고요. 보니까 뭐 대충 훑어보니까 장소는 스토어죠. 네. 그렇죠. 스토어 중에서도 뭐 클로딩 스토어죠. 그렇죠? 네. 클로딩. 클로딩이 뭐예요? 클로딩 옷. 옷이죠. 뭐 클로즈라고 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옷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고. 그럼 이제 커스터머와 그다음에 클러크를 점원과 구매자 손님을 구분해야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W라고 써놓고 Excuse me, how can I help you?였으면 이 사람이 클러크인 거죠. 그렇죠? 실례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면 원이 Excuse me, I'm looking for a skirt. Could you recommend one?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고객이죠. 커스터머죠. 클라이언트고요. 바이어, 샤퍼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점원 또는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What color do you like? 뭐 묻기? 선호 묻기죠. 그렇죠? What color do you prefer?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컬러즈 해야 되는 이유는 얘랑 얘가 대답해주고 있죠. 뭐의 일치? 수의 일치. 됐습니까?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오케이. Then 가볼까요? 그래서 how about this blue one? It's on sale now. 그렇죠. 여기 모노도 어울린다 했죠. Because. Moreover. 그렇죠. 됐습니까? 게다가 뭐까지 해요? 세일까지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moreover는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게다가 이런 일도 있어요. In addition도 있고 additionally도 있고 besides도 있습니다. Okay, then how about this blue one? It's on sale now.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사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Good, thank you. I will take it.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도 봤듯이 여자가 고객입니다. 뭐 사러 왔어요? 스커트. 그리고 추천해달라 그랬죠. 네.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바로 이거 어때요?가 아니고 뭐 선호 물었죠? 그렇죠. 좋아하는 색깔 묻기. 이것도 선호 묻기죠. 네. 그러니까 What is your favorite color?도 가능하고요. Could you recommend? 이거 아니지 참. 이건 해달라는 게 여기 있어 참 미안. What color do you like?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됐습니까? What color do you prefer? 됐습니까? 이런 네.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Then how about this pink one이 아니고 blue one이네요. 오케이. 뭐 how 뭐 이렇게 시컷 얘기했는데 how about this red one?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하세요? 파란색이랑 분홍색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럼 이 빨간색 어때요? 그때 안 사고 나갔죠. 미친 클러크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핑크 아니면 블루 중에 레코멘드 해주는 거죠. 네. 세일까지 하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헷갈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저 남자가 여자가 손님으로 왔는데 여자가 손님으로 왔는데 치마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점원이 좋아하는 색깔 물어봤더니 파랑과 핑크라서 점원은 무슨 색깔 추천해줬고 그렇죠. 파란색을 추천해줬고 그 다음에 그 치마는 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고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파란색을 사가죠? 네. 그렇죠. 안 속였더니 좀 머뭇거리네. 핑크색을 사가죠? 이럴 줄 알았습니까? 네. 약간 사기 같아요. 그렇죠. 네. 맨날 사기 톤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제 사기 톤으로 진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보다 더 이제 강력한 사기꾼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기치고 있겠죠?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요?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옥장판을 팔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그렇죠? 뭐 did you ever go to the restaurant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막 고르게 만들까 막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옥장판 사갖고 뭐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선생님 우리 집 옥장판 한 10개 갖다 놨어요 이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까? 옥장판 한두 개면 충분하고요. 네. 안 사면 제일 좋겠죠. 네. 알겠습니까? 잔뜩 들고 오지 마세요. 네. 엄마한테 혼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어 뼈대는 다 잡아봤습니다. 뼈대를 잡는 동안 머릿속에서 날라갔으니까 한번 쑥 보고. 수컷트고 추천. 무슨 색깔? 파랑, 분홍, 파랑, 할인, 사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야, excuse me야. excuse me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나는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a skirt. 좀 뭐 can you는 좀 어색하고요.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recommend one? 됐습니까? Can you는 친한 사이에 해달라고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었죠. 워먼과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Could you recommend a skirt? 그랬더니 이제 어! 이거 사세요가 아니고 이 직원 일 잘하죠. 그렇죠? 뭐 묶기? 선호 묶기죠. 그래서 What color do you like?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color do you prefer? 그랬더니 무슨 색? Blue and pink죠. I like blue and pink 해도 되는데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I like pink, blue and pink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How about 나오죠. I would recommend도 나올 수도 있고요. You should 뭐 Why don't you buy도 가능합니다. How about buying도 되고요. 됐습니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뭘 골랐느냐 하면 그렇죠. Then how about this blue one? 이죠. How about this blue one? 그 다음에 it's on sale now. 됐습니까? It's on sale now. 오케이. 그랬더니 뭐 좋겠다 그러고 사겠다라고 얘기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I'll take it. I'll take it. 저 스커트는 단수니까 them 이런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난 찾는 중인데요. Skirt. 됐습니까? I'm looking for a skirt. Could you recommend? Recommend 이제 지겨워 죽겠죠. 아이고. 네. 원도 지겨워 죽겠죠.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a skirt죠. Could you recommend a skirt?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 묶기 color do you like?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color are you fond of? 해야 되겠죠. What color are you fond of? What color do you like? 그건 나중에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그래서 I like blue and pink the most. 그렇죠? 최상급이죠. 가장 좋아해요. Blue and pink를 the most 하게 좋아해요. 뭐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이 둘 중에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뭐 보다 아니죠. Then how about this blue one? It's on sale now. It's on 왼쪽 오른쪽으로 고르면 뭐는 무슨 뜻이 되는지 알아요? It's on sale now 하면 이것도 발음은 sale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항해 중이다. 그것은 항해 중입니다. 됐습니까? Sale 배 타고 다니는 걸 sale이라 그러죠. 그 sailor가 뭐예요? 그럼 sailor 항해사. 그렇죠. 배 사람을 sailor죠. sailor문이요. 예, 그러니까 sailor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sailor문인 거죠. 습니까? 걔가 입고 다니는 게 선원 복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전 세일나우 현재 할인 중입니다. 뭐 이슨 더 블루 스커트 대신 왔죠. 더 블루 스커트 is on sale now. 좀 쭉 갑시다. Good. Thank you. I'll take it. I get it. I buy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구요. 자 이제 뭐 간단한 문장 하나 남았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그냥 쭉 얘기합니다. We are planning our school's sports day. 하면 되겠죠.
our school sports day. 그래서 이제 선호 묻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activities?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I prefer indoor activities 라고 할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네.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냥 계획 말하기 be planning 또는 we are 아 이건 going to는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뒤에 do가 없잖아요. 그렇죠. sport day 뭐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뭐 뭘 준비합니까? 학교 운동회죠? 그래서 그래서 뭐 니들 뭐 강당에서 체육대회 하고 싶냐 체육 운동회 날 하고 싶냐 아니면 운동장에서 하고 싶냐 애들이 전부 다 강당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네, 그렇고요. 우리는 계획하는 중이다. We are planning 무엇을? Our sports day. 그래서 너는 더 좋아하니?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activities?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we are planning이죠. 계획하는 중. Our school's sports day. Do you prefer indoor outdoor activities? Activities 같은 경우에 단수형이 뭐 Y로 끝나는 건 아시죠? 네. Y를 I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빡세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잠깐만. 그래스. 언제 시험이지? 저희 갔잖아요. 갔지? 그렇지. 어? 정확하게 28일?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아, 우리 아직 안 나왔지? 우리 영어 시간도 범인은 오른과라 그랬죠, 너희들은? 네. 그쵸, 범인 나왔나? 아직도 안 나왔어? 어디쯤 하고 있어? 아직도 오과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혹시? 아직도 오과에서 헤매고 있어? 갑자기 후루룩 말아드시려고 그러나? 곤란한데 그러면? 그치 그렇게 후루룩 갑자기 나가면 안되지 그치? 오가 본문하고 있겠네 그러면? 어딘지 모른다 어딘지 모른다 투란도트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어 지금? 그럼 본문이네. 선생님 막 노래 막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노래 불러요? 이제 본문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찌끄레기 좀 남았을 거고 그쵸? 6과 곧 들어가겠는데 니들도 6과 들어가겠는데 6과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문법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후루룩 잡수시고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네요. 예, 남은 시간은 오늘 했던 거 복습하시든지 뭐 자율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빡세게 달렸으니까요. 네.